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유다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의 병을 고치시더라. 라니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짜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의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아마 이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기도하고 준비는 했는데 또 이상하게 저에게 다시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쪽으로 주님이 인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문은 못 나가고 어저께 했던 거, 저번 주에 했던 것을 통해서 다시 율법하고 복음을 좀 갈라내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 절대 예수 믿는 자는 이혼하는 일, 이혼하는 것, 그런 거 분리되어지는 거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혼이라는 그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지금 막 이혼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이혼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약의 성경을 다 안고 품고 오셔서 구약에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얘기. 그러니까 신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시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큰일 하라 그랬죠? 큰일 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냐? 요 가장자리에서부터 이제 앉으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거 보냐. 예, 아유. 근데 예전에 하나님 저를 이제 성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말씀은 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 축복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축복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는데 교인이 많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목사가 뭐 하겠어요? 성경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서 그 사랑이 그 은혜하심이 목사의 영혼 속에서 넘치고 그 영혼 속에서 넘치는 그 사랑을 다시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오신다네요. 그러니까 옆쪽으로 가셔야 된다 그 얘기.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는 어디로 연결되어지면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으로 연결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고 자랑하다가 그만 어쩌다 한 번 오셨는데 도무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아서 혼났대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또 먼저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또 양보를 하시고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이 반복되지라 그렇게 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모세의 율법이다.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리셨을 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쓴 것을 선지자의 글이다. 그것도 구약성경인 거죠. 그렇죠? 또 뭐예요? 글과 시편에 그래서 욥기, 아가서, 잠언, 전도서 또 뭐가 있나? 다섯 개가 있어요. 그것을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나 시편은 다 구약성경이잖아요. 구약성경이 누구를 가리켜요? 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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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다, 탈출시킨다, 해방시킨다. 바벨론에 말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죄값 지불하고 바벨론에서 다시 모다 해방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었는지 몰라. 그래서 애굽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다 집어넣고 그럼 우리도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모다 성경의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은 구약 성경인데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리라 했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렇게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거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살리신 것도 구약성경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도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도 그리고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일도 이미나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얘기 너무 많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너희가 성경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구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의 때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결론은 뭐다? 영생,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다 신령한 복을 받았도다 그렇게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막 구약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 같은 일들을 많이 드러냈죠.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너무너무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자, 31절 오직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렇게 표적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런 것들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로 보내시고 그에게 기름 부셔서 하나님의 신탁을 위임하셔서 그가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서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는 생명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단이 늘 우리를 주관하고 마귀가 우리를 늘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욕심을 인하여서 결국은 그 욕심을 인해서 육도 영혼도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그럼 19장에 와서 이혼에 대한 사건
아니 모든 신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19장에 와서 이혼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이 이혼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경은 이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펴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늘 그 주제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냥 환경과 여건과 역사와 시간적으로 다 다른 사건을 다뤘을지라도 어디에서든지 창세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내주시고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구약성경을 다 들어서 사무엘상 하, 솔로몬, 다윗을 들어서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증거해 나가고 실제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막 할렐루야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살아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 자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분깃이 있어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 분깃 따라 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힘대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못 살아도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해도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는 거죠. 아 내가 원한다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근데 삶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그 삶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하심이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믿음에 대한 권면을 여러분에게 자꾸 행하잖아요. 그 행함이 다 어디에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신앙의 표대를 다른 데다 두지 마세요. 정말 복받고 싶으니요. 복받고 싶다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의 삶을 우리가 고백해 나갔으면 실력자가 되어지면 돼요. 난 정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이 막 복받아라 그렇게 해서 충성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삶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는 복받는 100%예요. 나도 그런 거 세미나 할까 봐 막 100% 복받는 비결. 그래서 예수님 닮자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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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으로 채워지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이뤄낸다니까 아니고 그런 삶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내 된 사람들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뭐를 하죠? 밥 찢으러 가잖아요. 밥. 네. 왜 그래요? 밥 먹어야 산다. 그에게 밥 먹어야 산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이니까 예수 먹어야 된다니까요. 네? 예수 먹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 밥 먹는 건 열심히 먹지만 하나님 말씀 먹는 건 먹어도 살고 안 먹어. 왜? 그냥 육체로서는 살아갈 수 있으니까. 육체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야 된다니까요. 예?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중에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 제대로 들려주세요.
모든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영생에 대한 문제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합시다. 저번 주에 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된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부끄러운 가늠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도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어 보낼 것이요 이러면서 모세 율법에는 이혼한 자들 부끄럽고 수치된 일들이 있어서 이혼하는 일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래요? 이혼의 증서를 써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를 통해서 부모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헤어지지 말라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 있는 그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노후의 홍수의 심판에 대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혼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거 하나님 앞에 위배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창세 이후를 통하여서는 모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다. 왜? 창세기서부터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들에게 이혼의 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하고 타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신명기 24장에 넘어와서는 이혼의 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19절에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다는 것은 간음함이라 그러면서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고 율법을 위해서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절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와 갈라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거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남녀의 관계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와 배경을 잘 그들에게 농사 짓는 거, 목장에 대한 거, 양들에 대한 비유를 잘 들어서 이해를 하면 그들이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비유로 들었듯이 오늘도 이것이 비유에 대한 사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상태, 죄인의 상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지 이혼하지 말란다 그래서 이혼 안 해요? 예? 이혼하지 마. 남편 사랑하라 그거 몰라서 여러분들이 남편 사랑 안 해요? 뭐 텔레비 보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남자분들이 여자분한테 잘해야 된대요. 여자분들의 귀가 세져가지고 내쫓아가지고 밥도 안 해준다는데요. 네? 아니 그분들이 그분은 사람들이 뭐 예수 안에 없겠어요?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존재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오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 한 몸을 이룬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고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지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타락되어진 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분리되고 타락되어졌던 것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줄 것을 말씀한다. 그렇게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다 했던 겁니다.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자,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혀 그들이 한 육체가 되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죠. 자, 2절.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한 몸.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졌다, 가려워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비밀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도다.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럼 교회가 누구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여러분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은 남자고 오늘 우리는 교회는 여자이도다. 그래서 부부다,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랬죠. 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남편도 그 남편을 어떻게 경외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아내. 예수님이 성도를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아내를 위해서요. 목숨을 바쳤잖아요. 목숨을 바쳤던 것 같이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 같이 어떻게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성도들이 여러분들 먹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남편을 그렇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하시죠? 예. 네. 그냥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거나 하시고 예수님한테 오시라니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재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는 거야. 병신 중에 상병신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병신이 누군가 하나 귀담아 들었더니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상병신이 없다 그래요. 목사님들은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뭐예요? 그 가정이 얼마나 해피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행복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행복하잖아요. 근데 죄인이라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갈라짐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데 서로 알잖아요. 그럼 부부가 갈라지면 남편이 아내를 바라봤을 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사랑할 수 없겠어요?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다 고통인 거예요. 괴로움인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남편이 못나고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하고 높이고 섬기지는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가 되어져서 그 가정이 뭐다? 행복하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높여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가정이 행복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던 거,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 그것이 뭐다? 행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 막 주시옵소서만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보호하시옵소서 그것만 붙잡고 있잖아. 언제든지 자기 중심에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대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란 말이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 가정을 모델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는데 구약 성경은 늘 언제든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형이요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을 이뤘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담을 향해서. 그러면 아담은 남자이고 하와는 여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남자는 누구를 증거하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제시하니까 아담을 누구로 제시해요? 예수 그리스도 남자로 제시하고 신랑으로 제시하고 하와를 어떻게 해요? 여자로, 아내로, 신부로 제시를 한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와가 여자가 신부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담이 어떻게 잠들었을 때 죽어 있을 때 갈비뼈를 빼서 갈비뼈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 아내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아담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상징하니까 우리의 성도의 우리는 신부이니까 우리의 남편 되시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와를 어떻게 해요? 잠들고 갈비뼈 취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의 신부 누구를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갈비뼈를 취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리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쏟으셔서 오늘 누가 태어난 거죠? 예수님의 신부 성도인 여러분과 내가 태어난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 그렇게 우리 예수 증거한다고 이미나도 창세기를 통해서 공부를 해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보세요. 그때 이제 25장이니까 26장, 27장, 1번 마지막 때가 된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열처녀 이런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비유해요? 열처녀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5장 1절 쳐보세요. 신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처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처녀는 뭐다? 예수님이 이제 장가들러 이 땅에 오시면 신부가 누구예요? 처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얘기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누구예요? 천국의 신랑으로 얘기를 하고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예요? 열처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 신부, 여자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여기서도 천국은 남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열처녀는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데 열처녀, 교회 안에 불택자도 있다. 그 얘기예요. 불택자도. 불택자도 다섯 명이 있고 택자도 다섯 명이 있고 그래서 흠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자 성령으로 인친 자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택한 자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이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깨어있긴 여러분 저녁 예배도 잘 안 나오시더만 근데 어떻게 깨어있을 거야? 예? 언제 오실 줄 알고 깨어있을 거냐?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서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요. 삶이 작든지 적든지 간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분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의 삶이 다 아니라니까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 길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창세기 분명히 나누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신명기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상태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9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 쳐보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순종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시대, 그리스도의 법은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삶을 낳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19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절대로 너네들 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아까 복음성가 했잖아요. 우물가에 우리가 그런 여인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아유 막 5천원 만원만 준다고 해도 어때요? 부어퍼라 가지. 건수만 생기면 도망가지요. 예수님 예배 때문에 안 돼요. 나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의 남편으로 삼고,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을 남편으로 삼고, 남편이 너무 좋아 죽게 쓴 사람은 남편을 자기의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으로 신랑 안 삼는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도다. 성경이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헤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은혜만큼은 절대로 이렇게 세상의 법과 같이 율법의 그늘과 같이 헤어지는 일이 없다. 그 얘기를 증거하고 있는, 그러므로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그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졌으니까 하나가 되어졌도다. 그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겠냐? 떨어질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오늘도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하니? 복을 받니? 축복을 받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율법의 순종 잘해서 복을 받는다면 예수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생명을 향해서 만지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창세기 1장 28절서부터 당신이 명하시고 당신이 그 일을 이뤄가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율법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은 사실 음란한 아내는 어떻게 이혼증서 써주라 그랬잖아요. 이혼증서 써주고 하나가 되어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고멜을 어떻게 부정한 여인을 데려와서 그 여인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 여인만 사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율법을 왜 초월해요? 율법을 초월하니까 죄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분리되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7장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건데 1절서부터 4절. 형제들아, 너희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남편이라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었다.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남편 율법이라는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젠 그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요. 3절. 그러면 그 남편의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었을 때 생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가 되어져서 가지 못하는데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어지지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랑이 있느냐?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로 가라는 거야.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율법이라는 그 남편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한테 옮겨지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도 풀어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열매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신랑은요, 율법은 지키면 복인 거예요. 근데 율법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율법이라는 신랑이 맨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라는 신랑이 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너 죄값은 사망이야. 그렇게 올가마는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한 번도 봐주지를 않아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 죽어야 돼. 너는 심판이야. 그리고 쫓아다니더란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은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안고 품고 죽은 자로 살아가고 사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늘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율법 아래는 이렇게 죽은 자로 사는데 예수라는 신랑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예수라는 율법이라는 신랑을 주시고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다. 너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율법의 신랑을 줬다. 그 얘기.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누굴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 그 얘기. 그래서 율법이 끝남으로 율법에 마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어디 신랑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에게 가서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게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것이 창세기의 언약이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와를 성도로 말씀하는 내용은 그 내용 안에서 다 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림과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내어줌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것은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죽으셨다. 그 여기에 죄가 누구한테 옮겨졌다? 예수님 앞에 옮겨졌다. 그래서 너 죄 있느니 없느니? 죄 없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누구예요? 성령이 오셔서 꽝 인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성경이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증거했고 그것을 이루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서 그가 살아나신 거예요.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었으면 죄인이면 죽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아나셨느냐? 죄 문제 청산되고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위해서 살아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뭐예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지.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래? 보장도 없는데 왜 죽어? 네?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아 죽었다가 살아난다고만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죽었다 나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살아날게요 그러죠. 근데 그런 믿음 없잖아요. 네? 무엇을 증거하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도대체 그러게 하나님을 알지 않겠느냐 그 얘기. 네? 자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리셨도다. 죄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감당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이 얘기예요. 너 죄인이다? 딱딱 정했다? 끝나버렸다. 그 죄 누가 가져갔다? 예수님이 가져갔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내어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살아난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났다면 우리는 뭐다?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이는 왜 정죄함을 얻지 못하느냐. 나 죄인이야. 나 죽여야 뭐 지옥에 데려가서 그래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셨다. 죄 가져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서 나에게 영생이 들어온 자의 산자가 되어졌다. 절대 지옥에 못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전엔 죄 가운데 있어서 사망이 우리를 주관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죄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끝났고 사망의 문제 끝났어. 그래서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졌다. 그럼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잘 풀어지면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날 수가 있나요? 믿음이 안 올 수가 있나요? 그건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신기해요. 정말 놀랍도록 신기한 일이에요. 믿음이 안 온다는 것.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깔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자기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착각 속에서 깨부셔야 될 사명이 뭐예요?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요. 자,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죄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의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이미라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요. 예. 자, 그럼 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나?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그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살아난 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 있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거든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영생을 갖고 있는 뭐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죽을 수가 없는데 누구를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때면 살아나신 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모든 성경이 풀어져요. 죄송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그것이 뭐예요? 은혜를 입은 것인데 6절 함께 일으키셨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어요. 믿으시길 예수로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함께 일으키시고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떻게 하늘에 앉혀버리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의 계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4장로들이 우리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24장로들이 앉아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의 믿는 자들의 대표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앉힌 바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뭘 무섭고 두렵고 떨무라. 아니요. 성경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을 때는 믿음이 와져요.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가 와지고 감사가 와져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랑 없이 두려움느냐? 뭐 질병 받을까 저주 받을까 그건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지면 끊임없이 두려워요. 끊임없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끊임없이 너무너무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런 게 저는 그런 게 정말 능력인 것 같아.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죠? 예,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 구약성경, 선지서들을 폐하라. 구약성경 폐원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시라 합니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길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었는가? 자, 로마서 10장 4절 맞나 모르겠네. 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를 이기게 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를 위함이에요.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고 앉힌 것도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마침, 율법에 다 순종하셔서 온전히 순종하신 건 누구를 위함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에 순종한 자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과 내가 뭐다? 율법에 순종한 자가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하도 바쁘게 해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몽학선생. 율법. 구약에 지켜라. 지키 아니면 저주한다. 지켜라. 잘 지키면 축복한다. 이런 모든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거예요. 몽학선생은 부잣집에 가정교사가 있어요.
예? 유머 같은 가정교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정교사를 둬서 가정교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율법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선생님 역할. 그래서 우리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며 율법은요.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심판 가운데 있구나. 형벌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보내신다는 그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순종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성료비 내게 있을 거 기다렸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율법 복받아라. 그거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 예? 여러분만 안 해. 나도 안 하지. 뭐. 예?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에 로마서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너네들 뭐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난 텔레비에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지 모르겠네. 예? 몽학선생으로서 우리에게 어디를 끌고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면 율법은 결국은 율법의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좀 봐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13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다? 구원을 얻게 하시기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요? 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내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그렇게 부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안다면 다윗이 자기의 백성을 지혜서 구원할 자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내용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삐뜩 것도 없이 믿어. 아멘 하니까 아멘. 예수 믿어 믿어. 그래가지고 아멘에서 꼴깍 해서 내 성령의 역사는 내 신비는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 응? 얼마나 혼란스러운 얘기냐 그 얘기. 얼마나 무지한 소리고 몽매한 소리. 모르지 막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님께서 막 천사들이 가서 막 가르쳐 주셔서 가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얘기지. 예? 다시 보세요. 그래서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왜 믿지 않을까요? 모르니까 못 믿죠. 왜 믿지 않겠어요? 믿음은 좋은데 왜 믿지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증거되지 않았으니까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겠느냐? 다시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구약성경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소식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사단에게 묶인 바 죄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 그런데 제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 좋은 소식.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 보다 만사 형통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 얘기는 우리의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 있다. 그 어린아이는 못 누려요. 장성한 자가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문학선생에게 지도를 받는 자는 못 누려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하나님의 은총을 못 누려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16절 쳐보세요. 아주 온 김에 합시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르쳐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을 사람은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왜? 불택자가 구원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길을 가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전파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보기도 해야 되고 뭐 다 따위. 근데 들으면 어떡해요? 복받아라 불받아라 순종해라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래. 신구약에 대한 모든 양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모아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졌을 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요.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그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막 그분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또 이런저런 얘기를 왜 안 하고 그 목사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을 예. 간증도 하고 복받는 얘기도 하고 모두 해야 되는데 뭐만 하더라?
예, 알아먹지도 못하는 얘기만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혼났대요. 요만 먹었어. 너무너무 주사고 데려왔는데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원하는 거 하면 뭘 거예요? 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결국은 봐요. 에스겔인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사람에게 좋은 소리만 들려지는 거예요. 귀 간지러워지는 소리만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 목견자들이다. 그렇게 구약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예,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5절 보세요. 15절 봅시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노죠? 율법이 뭐예요? 원수. 왜? 지키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을 깨달아서 음원에 속한 계명 율법을 뭐다?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어요. 자기의 육체로 어떻게?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 지킴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졌어요. 비록 못 지켜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셨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방인들과 화평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죽음 죄에 대해서 장사되어졌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또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이도다. 새 생명 가운데 얻은 자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충성이니 어쩌고저쩌고 충성하려면요 정말 충성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이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죄 이기시면 충성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선하고 의롭고 긍휼과 사랑이 많았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쪽으로 가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니까요.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주의 사랑을 도모해서 형제들끼리 어려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도모해 나가시면 돼요. 이 교회가 무슨 우상이 되어지고 교회 큰 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뭐 자기는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 치고 하여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 네? 바람이 네? 욕심만 그러니까 데리고 있다니. 근데 그런 사람들도 딱 물론 어려워서 그렇지만 보면 형편없더만. 네? 근데 그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는 통하는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 웃겨 이러는 거지 뭐.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웃기나 내가 그들을 우습게 여기나 뭐 피자 제 가운데 있으니까 일반인 거죠 뭐. 예. 불쌍한 사람은 누가 뭘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죠.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예. 가장 우리의 은혜의 역사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만한 능력을 행하고 자기가 뭐다? 죄인의 길수다. 예수님 다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했던 그를 어떻게 사도로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천국 갔다 오게 하셔서 은혜를 입히셨냐. 그런 사랑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 사랑 자기가 믿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완악해서 고집이 세가고 안악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 제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아주 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허락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몽학선생이다. 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는 어린아이들의 상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 죄를 지은 것을 자꾸 십계명으로 있는 것 아니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5만 가지 법이 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하여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선을 베풀어서 베푸신 건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율법은 끝나. 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고 순종하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완성.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뭐다?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배부른 자가 되어져서 막 여러분들 죄 많이 짓잖아요. 예, 나도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목사 하잖아 목사. 예? 거저 주시는 은혜다. 율법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율법으로 성도들을 붙잡으시면 어떡하냐. 예? 자유를 누리지, 평안을 누리지 못해.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지. 근데 그들은 막 누린대, 막, 그냥 막 내일 모레면 축복한다 그랬기 때문에, 아멘 했기 때문에, 충성함, 봉사함은 막 그린다고 해서 막 누린다고 믿고 있는데, 안 되니까 나가 자빠지잖아요. 다 20, 30년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예? 다시 보세요. 그러면 21절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라. 봐요. 능히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었다면 율법을 주셨다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살게 해서 의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게. 예? 율법을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 아래 있으므로 율법을 통해서 제 아래 가두었도다. 지키지 못하니까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언제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성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는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어디예요? 죄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뭘 주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주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느냐 그러죠. 자,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 아래서 너네들이 종으로서의 삶을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10절. 나의 달과 달과 절기와 해를 구약에 날 지키세요, 희년 지키세요, 절기 지키세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런 거 없죠? 네?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건 구약에서.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 해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과 절기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유월절, 칠칠절, 맥주절을 통해서 누구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현실적으로 풀어서 지금도 맥주절에 감사한 것만 하고 맥주절 감사봉투 놓는 교회가 장신대 나온 목사님 흉봐야지. 장신대 나온 목사님들도 그런 거 다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쪼는 거죠. 야,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예? 그 대단한 게 최고로 알아주는 데가 장신대잖아요. 예? 거기 영어 해야 되고 시험 봐서 들어가요. 학교 관계없이. 여기 이 땅에 이런 게 그런 거 관계없이요. 예. 저도 몰라요. 그거 인준이가 한다 그러다가 글로 가서 몰랐는데 그렇다네요. 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약에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자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완성이 되어졌다. 그리고 예수 한 분 전해요. 근데 지금도 해와 달과 절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자기가 전하고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수고하고 애쓰면 헛된 것이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 해와 달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을 내가 너네들에게 지금 너네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난립대껏 해, 달, 절기, 구약 성경은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그것을 위해서 증거하는데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거 아직도 붙잡고 있어? 그럼 내가 미친 짓 하고 있다. 그렇게 미쳤다. 내가 미쳤어. 내 머리가 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참 답답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11절까지 했죠. 그럼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해요. 다 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석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그런 것 갖고 얘기하지 마. 이런 건 다 누구예요? 17절. 이것들은 장래 구약 성경이 있었던 건데 장래 신약의 그림자다. 몸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야? 해, 달,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성 구약 성경을 하면서 출애굽기 얘기를 해나가면서 해, 달, 절기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피가 철철철철 넘쳐요. 출애굽기 얘기 같은 것들은. 다시 봅니다. 18절. 누군지 일부러 겸손함으로 구약 성경에 누구 숭배했어요? 천사 숭배했잖아요. 너희의 상을 빼앗기지 못하라. 저가 근 본 것을 의지하여 뭐 환상 보고 이런 본 것들을 의지해서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막 정상을 드리니 뭐 사랑하니 섬기니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런 그런 건 우리 원래 본래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마음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봐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해, 달, 절기 천사 숭배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위해서 자라는데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율법에서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뭘로 죽었어요? 세례로 죄로 인해서 죽었도다. 어찌하여 아직도 율법에 속해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율법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마라. 그런 건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여러분은 안 어렵죠. 여러분 이 어렵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누가 그래야 돼? 앉아서 복 받으세요. 착한 일 하세요. 그건 신경 쓸 거 없이 들어도 된다네요. 그런 거는 하나도 신경 곤두 세워서 들을 이유도 없이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늘 익숙했거든요. 늘 젖었던 거거든요. 아는 거거든요. 그건 집사님들 갖다 세워도 집사님들도 잘 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뭘 맨날 들으려고 그러세요. 네. 가끔 가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제는 텔레비 말씀 잘 안 봐요. 올컨이 됐다. 네, 그러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면 됩니다. 늘 그 생활이에요. 진보가 없어요. 진보가 없다는 건 뭐야? 지금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다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니 그는 머리예요.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 거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예수 먹음으로 예수로 자라나는 거죠. 방법이 있나요? 출시 없어서 예수를 출시 없어서 그래서 주시나요? 안 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나버렸어요. 완성시키셨어요. 15절 보세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몸이 여러분과 내가 다 이렇게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각 지체 분량대로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대로 원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다 여기서 다 목사하게 되면 누가 성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끝났네. 16절. 그래서 15절이 뭐예요? 15절에 우리가 어디로 해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의 머리는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체 지체인 거예요. 어떤 손가락 어떤 사람 손톱 이렇게 지체 지체를 통해서 어디로요? 우리가 하나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렇다면 그 목회는 성공한 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에 붙잡혀서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 이 안에서 봉사하는 그 일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면 행복하죠. 감사하죠. 할 때야 힘들죠. 힘든 거예요. 네,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자, 율법은 어린 아이에게 주어지는 거고 어린 아이는 어디로 가는 거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19장 어디죠? 12절서부터 13절서부터 어린 아이가 나와요. 우리 충분히 준비 여러분에게 말씀.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데 내가 의롭지 못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가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를 누구로 해요? 어린아이로.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예수님의 안수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수, 전가 받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그들 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꾸짖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분을 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진하니 착하니. 그럼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예수가 왜 필요해요? 왜?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와서 예수님의 안수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수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을 얻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안수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19장 4절에 보면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헤어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고 19장 8절에도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음행했다는 거예요. 음행하지 않은 용구는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른 남자를 간음했다 그 얘기죠. 음행은 다섯 남편 두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물질이라는 남편, 건강이라는 남편, 자기라는 남편, 욕심이라는 남편 뭐 다 속해죠. 온전히 여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헌금한 것도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받으신 거거든요. 이거 조건부로 드렸으니까 요 문제 해주게를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간단한 건데도 우리는 그걸 몰랐네. 예? 아 요새는 제가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너무너무 웃겨 죽겠어요. 아 도대체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보고 정 원래는 이거 영생에 대한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새로운 분이 또 오신다 그랬어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거 기초 깔아야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나도 선한 욕심을 내는 거죠. 말씀 모르면 오해하거든요. 그만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른 남자 아담과 하와가 다른 남자 쫓았잖아요. 자기 쫓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자기를 신랑을 삼았죠. 주인으로 삼았죠. 그래서 어떻게 분리되어졌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다섯 남편 데리고 가늠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너네들을 안고 품어서 내 자녀로 삼으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먹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므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져요. 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아가심으로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의 내 주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시는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고백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